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글로벌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차오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왓츠업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네.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도 실적 기대치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네.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구 진짜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오징어 게임의 본질은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임, 그다음에 고용 지표라는 게임, 그리고 환율. 이제 예, 환율 여러 가지 게임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저 뭐 상반기에는 계속 얘기했던 게 순환매를 지금 계속 했었잖아요. 네. 옮겨서 하면은 대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에 참석하는 자들이 뭐 그 드라마의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조금 뭐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뭐 반영을 해보면은 지금 굉장히 오징어 게임처럼 지금 증시가 변하고 있다. 뭐 결국 살아남는 자가 강한 부분들이 됐고요. 많은 게임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게임은 뭐냐면 내년도 경제 전망입니다. 네. 전월도에 전망, 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낮췄고 미국의 네. 경제 전망치도 성장 예, 뭐, 전망도 낮췄습니다. 예, 1% 정도씩 네. 이제 낮추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 게임이 오징어 게임의 1단계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네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증시가 됐다. 오늘 미국 장을 보시면요. 롤러코스터였어요. 네. 시간별로 보면 한 2시간 올라갔다, 2시간 내려갔다, 다시 2시간 올라갔다, 2시간 내려가는 네. 부분들이 나오고요. 곳곳에서의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하락세로 가는 가장 큰 길목에서는 유가가 다시 한번 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지금 증시의 숙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상승의 탄력이 하락세로 전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라 이것이 늘어지는 상승세로 가니까 꼭 경기 둔화 국면에 지금 진입한 것 같은데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지금 지칭하기에는 아직 경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기 순환에 따른 이 주가 변동에 우리가 좀 예민해져야 되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경기가 바닥을 치기 직전부터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 앞에를 보고 지금 항상 그것을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복 국면에서는 주가가 상승세로 굉장히 갑니다. 그러다가 확장 국면에 가서 최고치가 되고요. 그리고 확장 국면이 이제 더 쭉 갈 때는 그때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확장 국면 초반에 최고점을 지금 도달한 상태고 네. 그렇다고 꺾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가는 6개월 미래를 반영하듯이 지금 조금 내려가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되돌릴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축된 지금 투자 심리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꿀 이벤트들이 뭐냐? 첫 번째 실적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3분기 실적들 뭐 지난달 뭐 해서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어차피 지금 내년도 실적은 올해에 비해서 지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겠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는 그런 위치들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굉장히 보약이 될 텐데 이것을 다 예,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지만
이 자기가 종목을 선별하는 그 이 능력을 지금 실험하는 실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이 뭐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부분들을 네. 가장 많이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내년도 뭐 경기 둔화되는 것은 우리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현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금을 확보를 하셔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을 연구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장 동력이 소진되는 부분들이 뭐 앞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는 미국 시장에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를 포함해서 델타 항공도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는 스타트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과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뭐 실적을 보여줄지 견조하게 좀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